애는 애가 되면서 어른이 돼. 응? 애가 되면서 어른이 돼. 이게 뭔 중과사탕. 중과사탕 사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사고 또 사다 줘. 그럼 저도 요금이거든. 그럼 계속 그러면 엄마는 중과사탕도 엄마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 갖다 먹고 무슨 몽숭아가 되냐면 태형이 되는 거야. 어린 아니야. 태형이 아니야. 그다음에 내가 고기가 먹고 싶대. 그러면 엄마 무슨 고기 드시고 싶은데가 요새 산에 가면은 멧돼지가 많으니까 멧돼지를 잡아서 그거를 고기를 해갖고 오래. 그 몽상가 된다니까. 알았어. 엄마 내가 그럼 이번에 가서 산에 가서 멧돼지 하나 잡아올게. 이렇게 해야지. 멧돼지 어딨어? 이러면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뭐 산돼지 멧돼지 없어?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그 넘어가야 돼. 거기서 걸잖아요. 거는 손에 깨마우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잖아.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끝장나 끝장. 내가 그랬잖아요. 아. 새벽 2시에. 네. 새벽 2시에. 아니 봐봐. 그 발 깜깜한데. 왜 2시인데 왜 해가 안 뜨냐 이거야. 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가 그날 한 거야. 그래서. 야 대한 아빠. 야 너 일로 와봐. 야 엄마. 아니 2시인데 왜 해가 없니? 아 엄마 지금 새벽이야. 새벽 2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뭐 할머니를 봐. 날 뭐 바보 전치를 봐. 바보 전치를 봐 그래. 아 엄마 지금 새벽 2시잖아. 야 저게 좀 2시잖아. 왜 해가 없냐. 얘도 날 무시하네. 이런다니까. 얘도 날 무시하네. 그때는 아 진짜 엄마 진짜 뭐 왜 그래 이랬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아 왜 해가 안 뜨지? 그 말이 무서운 말이야. 얘도 날 무시하네. 이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 시작하거든. 그렇지. 전화를 걸어 자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문현에 남영이 그다음에는 가출을 해. 난 그래서 엄마가 가출을 했어. 엄마가 가출한 것도 몰라. 요즘 테레비를 안 보시네. 가출해요. 그리고 근데 행선지는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고맙게도 저 버스 있잖아요. 버스 넘버가 우리가 그 신행동 살 때 몇 개 안 됐어. 아주 간신히 알아가지고 반칙인데 엄마가 착각했는데 엄마가 파출소 가서 엄마가 왔어. 파출소 갔다고? 파출소 헤매니까 멀쩡한 사람이. 엄마 왜 그랬어? 엄마 그건 또 뭐라 하냐면은 아니 누구랑 만나기로 했대. 근데 그래서 그게 화가 났대. 그다음에 이래 그래. 멀쩡할 때는요. 근데 주로 화가 났을 때 일이 서단이 벌어지더만. 너 속으로 삐져. 맞아. 뭐가 속으로 꽁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딴 거 걸고 넘어져. 보니까. 우리 어머님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며느리가 날 때렸다. 그렇지. 응? 그 말 하려고 했어. 내가 날 때렸다. 때리고 자기 돈 훔쳐갔다. 그렇지. 맞아. 2층 집에서 쿵쿵 소리가 밤새워 들린다. 아 이놈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써먹는데. 왜냐면 형님만 믿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 마지막에는 막 그러다가 돈에 겁먹 음식에 꽂혀다가 음식에 꽂히고 이상에 꽂히더라고. 그러게.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재산이 요양원을 보냈잖아요. 근데 형님한테는 거야. 형님이 요양원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누가 힘들냐면 형님 돌아가시면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산다니까요. 아 그때 나 힘들어서 그냥 그럴 걸. 아유 하도 정을 많이 떼서 그럴 것 같지도 않네. 아유 내가 그랬어. 나 처음에 보냈을 때는 아주 행복해. 그리고 이제 자주 가 처음에는 어머니 어떠세요? 그러면 아이고 잘해요 뭐 이래. 근데 그랬죠? 예? 네? 매일 가다가 일주일에 두 번 가. 한 달에 두 번 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된다니까. 저기 아니 이제 그건 똥 오줌 못 가리시고 뭐 이렇게 되면 보내야 돼. 뭐 어떻겠어. 그 지경 되면 지금은 근데 멀쩡하셔. 아니 본인 거 세탁기 돌려서 본 건 늦 어르신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 지금은 그 정도인데 뭐 서번을
맛도 보고, 어, 창피한 거야, 엄마도. 그렇지. 그러고도 한번 타고 그러는데, 두서가 안 맞아, 그때는. 앞뒤 두서가 안 맞고, 그러니까. 어, 지금, 본인이 맨날 팬티 치마를 빠는 게 본인 질이겠지. 화장실. 네?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신다 했죠? 많진 않으셔, 83이요. 많진 않으신데, 진행 속도가 빠르네. 형님 있는 거야. 나 알지. 형님, 저 장남이라고 하셨죠? 외아들이지. 아, 형님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알아. 형님이 제일 있는 거야. 뭔? 왜? 엄마 거 받아줘야지. 어? 저, 형수 거 받아줘야지. 형님 제일 있는 거야. 아니, 뭐, 집사람이. 아이, 안 그래요. 잘해줘. 잘해줘도 그게 아니야. 어차피 남의 형님은 혈육이잖아. 어머님하고는 피가 통했지만 남의 여잔데, 엄마한테는. 그 형님, 내 동생도, 그래도 어머님께는, 내 동생이 그래도 혈육이라고, 엄마 뱃에서 같이 낳았잖아. 같이 울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재수 씨나 보면은, 아니야. 아, 진짜. 에이씨, 근데 무슨 말은 못하지. 한 번을 하나, 한 번을. 처음에 배워놓고, 내 동생한테 술 먹고 했지. 야, 형님 뭐 주제 넘게 이제 재수 씨 얘기한 건 아닌데, 욕 좀 시켜라. 그게 되겠어. 그 마음뿐이지. 아이고. 식사하셔요. 자꾸 벌레들 가. 뭐? 식사하셔. 아, 맛있어. 드셔. 벌레들 간다고. 난 지금 술 먹을 타임이라니까. 네, 선생님, 요거만 되죠? 아니,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 요거의 절반. 저런이 얼굴이 저렇게. 아니, 내가 지금 우리는 밥을 하는 게 반찬이야. 안주야, 깨작깨작이야. 아, 이거 참나. 아, 나. 형님, 나도 저녁에 있잖아요. 뭐 하나, 저녁 깨작깨작 먹어.